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서 부산대와 교육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취소 여부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결국은 허위 스펙 논란이 입학 취소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경심 씨는 학부모들이 아름아름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것이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해명을 한 바 있는데 과연 정경심 씨의 1심 결과도 유죄로 나온 이 국면에서 연세대학교와 부산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지 읽어준 남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 유죄. 기억하십니까?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현 의원의 1심 재판 역시 유죄였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딸과 아들과 관련된 재판들입니다. 연세대학교가 부산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함께하시죠. 조선일보입니다. 막 오른 백신 아메리카. 백신 지원 순서가 나왔는데 인접국 일본, 호주, 인도 우리가 거부한 쿼드 3국 그리고 동맹군 지원입니다. 결국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 인접국과 쿼드를 중심으로 10억 회분을 생산해서 백신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제목 충격적인데요? 세는데요? 사리 분별 못한 윤호중의 사과. 윤호중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한겨레신문이 사리 분별 못하고 있다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한겨레신문이 사리 분별 못한다라고 비판한 행동은 바로 이 행동. 현충원에서 물 끓는 행동. 자, 왜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비판할까? 바로 박원순, 오거돈, 성 폭력 피해자들을 향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때와 장소를 못 가린 사과다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구미 여아 친모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출산과 바깥치기 모두 부인했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호송차에서 내리는 구미 여아의 친모. 자, 기자들의 외침에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 친모. 결국 재판에서도 내가 나왔다, 바깥치기 했다 모두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억울한 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모두 들어서 오세요. 조국 전 장관 아들, 딸의 입학 취소 여부를 각 대학들이 검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검토조차 안 했다가 여러 비판 여론이 제기됐고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입학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알려진 겁니다. 홈뉴스 주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학은 유효할까? 이 물음에 대해서 연세대가 검토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앞서서 지금까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대 입학 취소 여부가 뜨거운 관심이었고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의 일판에선 대부분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돼서는 아시다시피 최강욱 의원도 맞물려 있고 최강욱 의원의 1심에서 그 혐의가 유죄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입학 취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연세대 허위 인턴 논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검토. 연세대가 나섰습니다. 조국 아들 조 씨, 2018년 연세대 대학원 입시 당시에
로펌에서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그 로펌이 누구 로펌입니까? 최강욱 의원의 로펌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허위 인턴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유죄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검토에 들어간 거죠. 당시 대학원 입학 서류 등이 없어졌어요. 조국 아들 조우 씨를 포함한 고 기수가 입학 서류 등이 무더기로 없어진 겁니다. 이걸 누가 폐기했느냐를 연세대학교가 자체 검사 들어갔고 교직원 75명 중에 37명 무더기로 경징계 경고 조치를 했고 38명 무더기로 징계 절차 중이다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조국 전 장관 아들 조 씨의 입학 취소 위원회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2018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입시 요강을 한번 보실까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합격한 해인데요. 제출 서류 등 허위로 기재됐을 때, 변조됐을 때,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과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입학이 취소한다라고 2018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요강에 이렇게 버젓이 아주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딸의 입학 취소 여부는 지금 부산대에서 교육부의 지시로 뒤늦게 검토를 시작했고 이거는 아들의 입학 취소 여부이기 때문에 연세대 대학원이겠군요. 그렇죠. 연세대 대학원에서 지금 따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학 취소 문제를 논의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일단 지금 입학 서류 자체는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네. 그게 지난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보니까 입학 서류 자체가 다 폐기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부가 감사를 다시 해보니까 꼭 조국 전 장관 아들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4년간 원래 입학 자료를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난해보다 직전에 그러니까 2019년 자료도 다 폐기돼서 지금 뭐 70명 가까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어쨌든 입학 서류 자체는 없어졌지만 지금 검찰이 이미 이제 1심 판결 나왔지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따르면 최강욱 대표 당시의 로펌 대표로부터 받았던 그런 인턴 확인서가 허위였다라는 게 지금 1심 판결이고 또 하나 당시 냈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미국 대학에 장학 증명서를 냈습니다. 예. 장학 증명서도 부풀려졌다는 게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부풀려졌다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당시에 냈던 자료들이 다 허위거나 부풀려졌다라고 지금 검찰이 밝힌 만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세대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에 제출된 자료 중 상당수가 허위라면, 아니 그 중에 하나라도 허위라면 연세대학교에서는 입학 취소를 당연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입학 취소 여부 검토일 텐데 그렇다면 조 전 장관 아들이 냈다는 그 입시 스펙 자료 어떤 것을 제출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기자 일부 얘기했지만 더 자세히 보면 검찰의 공소장 속에는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 지원 당시 상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조 씨가 입학 원서 마감 직전에 온라인으로 제출을 했고 마감 직전에 경력이 무기재, 경력란을 공백으로 냈다. 관련 서류도 마감 직전까지 첨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최강욱 의원이 써준 로펌 인턴 확인서를 연세대학교에 제출했는데 이건 1심에서 그 인턴 확인서 허위다라고 판단됐죠. 그리고 조지 워싱턴대 장학증명서, 이재명 기자가 언급한 게 이건데 마감 기간까지 내지 못했던 장학증명서 등의 스펙을 마감 이후에 이메일로 사후에 제출했다. 자, 사실은 이것도 논란이에요. 아니, 마감했으면 그만이지. 따로 받아주는 법 있냐? 이런 거죠. 조 씨는 결국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만 이 합격 여부에 대해서 연세대는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청혁진 변호사님. 그 스펙 서류 중에 중요했던 것 하나가 바로 최광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써줬던 인턴 확인서잖아요. 네네. 자, 잘 보면 고 1심에서 그게 허위로 판단이 됐으면 연세대 입장에서는 제출된 이 인턴 확인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단 법이 있잖아요. 그 고등교육법이라고 있는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입학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게 부정행위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건 부정행위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거짓 자료냐. 입학 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면 그건 거짓 자료고 그거는 부정행위고 그러면은 이거는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연대 입시 요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위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면 합격은 취소가 됩니다. 예. 요강에 그렇게 딱 나와 있었던 거예요. 명확히 복잡하지도 않아요. 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낸 저 서류가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펌의 인턴 확인서인데 이 서류가 허위 서류가 아닌 것이어야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허위가 아니고 근데 그 서류가 허위 서류가 아니라고 한다 하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그 로펌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광욱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나 아니면 조국 전 장관 부부나 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런 인턴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본인이 그렇다라고 강변을 한다고 해도 검찰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기소를 했고 그러한 그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1심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는 이거 허위다.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이 판단이 그 바뀌지 않는 이상 유감스럽지만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의 입학은 취소가 되는 것이 법과 규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채용을 해야 되는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대학원 입장에서는 대학원생 후보자가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경력서를 냈다는 것을 주요한 스펙사항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허위라면 입학도 취소돼야 한다라는 것이 정혁진 변호사님의 견해인데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짜 인턴했고 경력서 떼준 거 맞다. 1심에서는 그거 허위로 발급했다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최강욱 의원은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입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쓸 거라는 취지로 좀 듣고 시작을 하신 건지.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을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기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걸 하고 나오고 있죠.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의도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누가 지시했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렇게 취재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뭔가 멘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6월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1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방금 한 말 중에서도 거짓말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서류가 입학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말 없으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최강욱 의원 방금 얘기했지만 문자로서 이미 이 서류가 입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보냈다는 게 검찰 수사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명확한 법정 판결이 드러났습니다만 법정 판결이 드러나기 전 최강욱 대표, 최강욱 의원이 저토록 자신만만했던 때는 아마 작년도 4월 총선이 끝난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이 준엄한 표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황상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최강욱 의원이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 세상 바뀐 것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오만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게 만들었죠. 당시 미래통합당이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정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국민의 표를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모든 것들이 국민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투표를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했을 것이고 정경심 교수,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이 표창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인턴, 허위, 위조 등에 대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궁금했던 모든 일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는 국민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질 건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최강욱 의원의 저 같은 메시지를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을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흑석동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들어간 일성이 언론개혁을 얘기하게 되죠. 지난날 있었던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온데간데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게 언론이 편향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답을 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의 민심은 이번 4.7 보궐선거를 넘어서 다음번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등을 향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문재인 정부. 특히 조국 전 장관은 개천의 가재, 붕어, 개구리를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 평등과 공정을 얘기했던 정치인, 그리고 지식인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 관련해서 인턴 문제만 하더라도 허위 인턴 증명서가 아니라 아빠 친구가 있는 로펌에 가서 제대로 인턴을 해서 증명서를 갖다 내더라도 이러한 인맥 없이 인턴조차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가 차고 정말로 말문이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인턴조차 하지 않고 허위 인턴 증명서로 대학원에 입학까지 하게 됐다면 여기 대해서 더 말이 못하겠습니까?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시점인데 늦어도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 어렵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장학 증명서조차도 허위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지 워싱턴 대 이야기가 나와서 뜨겁게 논란이 됐던 게 있죠. 조지 워싱턴 대 재학 시절에 아들의 시험을 조국 전 장관 아빠가 대신 대리 쳐줬다 온라인으로. 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들어보시죠.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에서 뭐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 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아들의 시험을 부모가 대신 쳐줬다라는 것으로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하자 오픈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해명을 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오픈북이면 아빠가 대신 쳐줘도 된다는 이 논리를 자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연세대학교가 지금 입학 취소 여부 검토에 들어갔잖아요. 자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우선 뭐 1심의 재판 결과가 명확하게 적기 때문에 물론 최종심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뭐 취소 기본 전제가 또 위조나 방조, 또 잘못된 자료였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입학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우선은 내용 자체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적인 문제 두 가지를 안고 있습니다. 절차와 내용 둘 다 문제다? 네, 절차적인 문제는 제시간 내에 서류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정확하게. 모든 그 온라인 접수할 때 모든 관련된 서류를 다 내야 되는데 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뭐 최종적으로 제가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기타 참고될 만한 중요한 서류를 별도의 이메일을 사용해서 줬다라고 예. 하는 것이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 되는 것이고 이건 공정의 문제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교직원 징계를 그것 때문에 했을 것 같고요. 일단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현재 2015년, 16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 아들이 그 장학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1,500만 원 받은 건데 사실은 알다시피 외국에 유학 보내신 분들 알지만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입학 때 이미 거의 정해지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처럼 오픈북을 치든 뭐 과락을 하든 장학금 받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로 만족해야 되는데 동문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를 한 1,7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더 받았다라고 한 것이 문제가 돼요. 실제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직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앙리르 페브르가 문화자본이라고 얘기했던 대학 졸업장, 대학 입학장에 대한 사기 사건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대 대학원을 나왔다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학력이고 예. 먹고 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원론적으로 말하면 물론 오픈북이기 때문에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기소거리냐의 문제는 쟁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시험을 왜 칩니까? 시험을 왜 칩니까? 인간 의미에서의 이 사람의 말하자면 인성과 학력의 뒷받침을 해서 예. 더 좋은 걸로 가기 위해서 체크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부모가 그걸 도와주고 앉아있냐 이거지. 가정을 해서 이런 질문 드릴게요. 김용주 의원님 아들이 네. 아빠 나 지금 중국에서 시험 보는데 아빠가 좀 풀어줘 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아빠로서 김용준 그 시험 대신 쳐주겠습니까? 아니 그 순간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 무슨 문제인데 하지만 사실은 그걸 왜 내한테 풀려고 하냐 네가 풀어야지. 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네. 얘기해야 될 마음으로야 아빠가 풀어줄게라고 할 마음이 있겠지. 모든 부모들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아빠가 대신 문제를 푸는 게 그게 정상적인 유학생이랍니까? 그 비싼 등록금과 외국 재료비를 내고 외국에 우리나라보다 사실 제 우리 아들 경우에 진의 형보다 거의 한 5배, 10배 비싼 등록금을 내고 외국에 예. 공부하는데 그 공부를 못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공부 풀어달라고 하면 다시 저 대학을 시키고 학교로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와야죠. 너희는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할 거다. 그래야죠. 자, 그런가 하면 부산대도 딸 조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 부산대는 최종심 나올 때까지 판단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돌연 교육부의 유은혜 장관이 빨리 조사를 지시한 바 있죠. 그래서 들어간 조사. 조민 입시 1호 구역 사실 관계 조사 뒤 신속 결과 내겠다 입장 나왔고요. 교육부 보고 32일 만인 어제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논의 여부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정위를 만들었고 그 첫 회의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1월에 의사 국시 합격했고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로서 인턴을 활동 중입니다. 부산대 입학 취소 시 의사 면허는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기자, 자, 부산대 쪽 상황 이거 어떤 겁니까? 예, 그, 뭐,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법원의 판단은 5개 서류 중에 4개가 허위다라고 봤죠. 5개 중에 4개가 허위라고요? 그렇죠. 4개의 서류가 허위다. 인턴 확인서라든지, 뭐, 그 다음에 어떤 논문에 참여했던 것들이 다 허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부산대 의전원에서 그럼 과연 이 서류들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아까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이제 입학이 취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를 지금 만들어서 그러니까 입학 전형을 심사할 그런 위원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회의를 처음 열었는데 문제는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민 씨는 지금 의사 면허를 따서 의사가 돼서 지금 인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위가 언제 그러니까 부산대가 언제 판단을 내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지난번 유은혜 장관도 최소한 3-4개월 걸린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뭐 8월 정도가 돼야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겠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미 조민 씨가 인턴 활동이 이제 의사로서 인턴 기간이 1년인데 8월에 나온다고 이미 반년을 다 한 거죠, 인턴을.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부산대가 최종심까지 얘기하다 그나마 지금 이제 공정위를 만들어서 심사하고 있는 건 다행스럽고 바람직하지만 과연 8월 이렇게 그러니까 3-4개월이나 걸려서 판단을 내리면 과연 그것이 적절하냐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 있을 수 있는 만큼 저는 빨리 부산대가 과연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판단할지 결정을 내리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 공교롭게 조국 전 장관 아들의 논란도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돼서 정경심 씨의 재판은 1심이 지금 나온 건데 자 연대 부산대가 각자 이제 검토에 들어간 건데 혹시 연대와 부산대의 뭐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1심 측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의 아들 인턴 서류 이제 2심 결과도 봐야 되고 조국 전 장관 딸과 관련된 정경심 교수의 2심 결과도 좀 봐야 되잖아요. 이 각 학교들이 혹시 양쪽의 어떤 2심 결과까지 기다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있을까요? 뭐 얼마나 될까요? 아니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하면 당연히 판단을 해가지고 검찰이 국가기관인데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90% 이상은 맞다라고 보고 조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부산대학교에 뭐가 있냐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봤더니 위원장, 부위원장 어떤 사람들을 뽑고 위원들 내부위원, 외부위원 해가지고 몇 명을 갖다 뽑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공정관리위원회의 가장 제1의적 그 임무가
입학 부정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일 있으면 심의를 한다. 규정들이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고등교육법 입시 요강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왜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 더군다나 다른 과도 아니고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러한 그 의심스러운 부정 사례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아까 쭉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로펌 인턴 확인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냥 대충대충 그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왜 입학 전형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펌이나 아니면 세계적인 유수한 로펌. 그래서 이런 데서 그걸 갖다가 했어. 뭐 미국의 베이케 맥킨지 뭐 이런 유명한 로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턴을 했다. 그러면 대단한데? 이렇게 되지만 뭐 법무법인 뭐 어디 뭐 정 뭐 어디에서 했어? 뭐 그거 뭐 하나만 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연세대학교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학교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그 입학 그 전형에 있어서 거짓말한 사람한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참 연대 동문들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조국 전 장관 아들 딸 아들의 의혹, 2심 의혹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심과 3심의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거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가 참 많은데 뜨거운 뉴스들만 세 가지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핫쌈 함께 보시죠. 자, 핫쌈 벨기에 대사 부인 김부선 씨,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 이 셋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소식부터 할까요? 자, 윤호중 원내대표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의 핫쌈 윤호중 의원과 관련된 뉴스인데 한겨레 신문이 오늘 이 윤호중 원내대표의 소식을 전하면서 매우 이례적이고 강경하게 윤호중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제1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를 향해서 언론이 사리분별 못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뽑았던 기억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제 기억엔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예요. 한겨레신문 오늘 기사 제목 상세히 보시면요. 사리 분별 못한 윤호중의 사과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요. 제1 당이자 정당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한겨레신문이 왜 이렇게 강하게 사리 분별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을까요? 바로 이 행동 때문입니다. 직접 보시죠. 방금 보셨듯이 여당의 신임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원에 가서 오고돈 그리고 박원순 양전 시장의 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방명록을 남겨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명록 내용 조금 전에 보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김영주 의원님. 네. 방명록에 현충원 방명록에 가서 피해자님이요라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 적절한 장소입니까? 이 적절한 방식입니까? 현충원에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정말로 뭐 피해자의 한 분께서 우리는 호국영령이나 순국선열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야말로 사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살아계시니까 피해자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만약 피해자가 살아계시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저기 가서 할 일이 아니고. 예. 또 하나는 저렇게 무릎 꿇는 경우도 극히 없었다고 얘기해요. 뭐 그런 방식은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형식도 아주 좀 엉뚱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예. 차라리 만약에 한충원 같은 곳에서 사과를 한다라면. 예. 그러면 친일 그 일제 식민지 하에서 그야말로 붙들려갔던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윤미향 의원의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당이 제대로 잘 처리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원에서 사과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미 저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피해자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정말 원내대표고 비대위원장 정도면 저기 가서 방명록에 무엇을 쓸 것이라는 정도는 미리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저런 내용을 생각하고 싶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제 그런 정면이고, 뭐,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그 뜻은 중요하지만,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의 진정성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직전까지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발언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됐고, 급기야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로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했다라는 논란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를 의식했던 걸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자 신임 원내대표가 현충원에 가서 피해자님이요라고 사과를 한 건데, 과연 그 피해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거돈 시장의 피해자의 반응입니다. 내가 순국 선열이냐?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 도대체 왜 현충원에 가서 저러냐? 사과하냐?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이 아니다. 당연하지요. 살아계셔요.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다. 제발 그만 괴롭혀주길 부탁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2차 가해자인 민주당 인사들의 사과와 당 차원 조치 수차례 요청해 조치 후 결과 말씀드리고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결과는 감감무소식인데 현충원에서 사과한다. 너무 모욕적이다. 이건 모욕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어떤 반응? 돌아가신 분 기념하는 곳에서 살아있는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게 매우 적절치 않다. 윤호중 원내대표 사과했는데 뭐에 대한 사과인지도 공허하다. 라고 매우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워낙 많은 전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흑역사로 오랫동안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TPO란 얘기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TPO 어느 것 하나 적절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사과가 윤호중 위원장을 통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호중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에 대해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피해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민주당 내에서 그토록 2차 가해를 일삼았던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얘기했는데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 있는 윤호중 의원의 의지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길이 있겠죠.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순국 성렬을 기념하는 현충원에 가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엉뚱한 방식으로 피해자님 운운하는 그 방명록에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라는 말 분명하게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 같으면 윤호중 위원장이 지금 당장 바로 바꿔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원 당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성추행 피해 등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궐선거에 후보자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던 당원 당규마저 뒤집어갖고서는 후보자 공천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 당원 당규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무릎을 국민 앞에 꿇고 다시 원래대로 복원시키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2차, 3차 가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분명한 방안 조치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윤호중 의원이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현충원의 사과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당이 더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성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자, 야당의 견해였습니다. 살아계신 피해자들을 왜 거기 가서 사과하느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윤호중 원내대표 본인의 해명과 반박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그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홍춘호는 좀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지적이거든요.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뭐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 당시까지 윤호중 의원은 아직도 현충원에서의 사고가 적당하다, 적당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한겨레 신문이 오늘 사례 분별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한겨레 신문이 사례 분별을 못한다라는 표현을 쓴 것도 아마 윤호중 원내대표의 해명을 들어보면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충원이라는 장소, 그리고 방명록을 통한 사과 어느 것도 적절치 않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자신이 볼 때 적당한 곳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한테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한겨레신문도 사례분별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민주당 여전히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시장, 부산시장이라는 굉장히 권력자, 권력형 성비리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사건에서, 이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권 인사들의 끊임없는 2차 가해였습니다. 이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궐선거의 출마자들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박원순 시장이 롤 모델이 있다. 또 김진애 의원은 박원순 시장의 눈부신 족적을 뭐 얘기하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은 박원순의 향기를 얘기하고 끊임없이 2차 가해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그만 좀 괴롭히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한다면서 방명록에다가 현충원에 방명록에 사과를 합니다. 근데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님이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사과를 하는 게 내용이 있어야죠. 무엇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 지금 윤호중 위원장은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뵙고 사과하겠다는데 그런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차 가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죠.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하게 뭐 징계를 하든 아니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성명을 내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죠. 그게 사과의 출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윤호중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여전히 지금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여전히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리 분별 못한 윤호중의 사고, 한겨레신문 제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핫삼은 바로 핫2인데 김부선 씨입니다. 김부선 씨는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와 옛 연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3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문성근 씨를 소환을 했습니다. 문성근 씨, 2007년 12월 대선 며칠 전 제게 설악산 단체 겨울 산행 동반 가능한지 전화했었죠? 상당히 구체적인 대선 며칠 전 설악산 단체 겨울 산행. 그때 제 곁에는 이게 본론이었군요. 이재명이 누워 있었어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당신이 산행 제안한 것처럼 자랑처럼 말했다. 이재명은 잘 됐다. 좋은 분인데 사귀어봐라. 문성근 씨랑 김부선 씨 사귀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 헛소리에서 대판 싸우고 5개월간 안 본 적도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재명 지사는 나는 김부선 씨와 사귄 적이 없다. 만난 적은 있어 사귄 적은 없다. 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김부선 씨는 3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분명히 이재명 지사와 만났고 어떻게 남자가 쌀 한 가마니라도 안 보내느냐 내가 이렇게 공공해졌는데 라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김부선 씨의 연인들의 에피소드가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김부선 씨 주장대로라면 연인 간의 에피소드 그게 바로 이 에피소드인데 문성근 씨가 전화를 했을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옆에 있었고 나 문성근 씨한테 같이 산 갈래 제안 왔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잘 됐다 좋은 분이다 사귀라 해서 대판 싸웠다 라는 에피소드인데 이거를 법원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겠죠. 일단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선 씨랑 사귄 사실 자체가 없고 그냥
아는 정도 사이다. 뭐 김부선 씨는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도 누군지 저는 표면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관계였다라고 김부선 씨는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김부선 씨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2007년 당시에 대선 며칠 전에 문성근 씨가 전화를 해서 아마 그거는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설악산에 단체 산행을 갔던 것도 사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김부선 씨 옆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네. 입증하기 위해서 김부선 씨가 생각한 것이 아, 문성근 씨한테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건데 오히려 지금 문성근 씨의 그 이야기는 황당하다. 그다음에 내가 나한테 김부선 씨가 도움 요청하기는커녕 단 한마디도 난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김부선 씨의 주장 자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어쨌든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다시 한번 그런 불씨를 점화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나 싶은데 궁극적인 목적이 재판에서 승소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저런 정도 가지고는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군요. 문성근 씨에게 전화를 왔을 때 당시에 이재명 기사가 누워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김부선 씨가 문성근 씨를 거론했던 것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산행하면서 그러니까 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말을 전한 줄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앞서서 아, 문성근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내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도 늦었지만 사과한다. 산행하면서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는 안 했다. 라는 게 김부선 씨의 지금 뒤늦은 사과인데 2018년 김부선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SNS 문성근 선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지지 정말 실망스럽다.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면서 라고 뭐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다. 지난 2018년 문성근 씨는 참 황당하다. 김부선 씨가 내게 도움 요청하기커녕 단 한마디 들은 적 없는데 잘 아시면서 라니 라고 반을 했습니다. 근데 문성근 씨의 요 답변에도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가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 취소, 소송이 있었지만 수사에서 혹은 재판에서 단 한 번도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가 사귀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난 바는 여지까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김부선 씨가 2018년에 집에서 이재명 지사를 계속 만났었다라는 주장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리틀 노무현이라고 자칭하는 그 이재명 씨가 드나들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서 주로 데이트를 했죠. 여기 거실에서. 되게 춥다고 그랬는데 제가 난방비 사실 많이 안 켜줬어요. 난방비가 워낙 많이 나왔고 네. 우풍이 세가지고요. 네. 네. 총각이라고 속이고 싱글이라고. 네. 유부남인 거 알고 저를 설득해서 또 만났죠. 또 하나는 각방 쓴다고. 각방 쓴다고 불행한 결혼 생활 한다고 했고. 네. 제가 이재명이 두 번이나 보호해줬어요. 왜? 서로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리고 정말 고백하건대 유부남인 거 알고 저를 설득했을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각방 쓴다고 했을 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김부선 혼자 외로웠는데 수십 년간 나이 들어서 인생 겪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연인이 될 수 있고 좋은 부부의 연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전 그런 희망을 품었어요. 자, 김부선 씨의 현재로서는 주장인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만약에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 여자의 일생, 여배우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크나큰 모욕이 될 것 같고요. 상처가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김부선 씨의 주장이 이재명 지사의 주장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양측이 너무 팽팽하게 사실관계 여부를 두고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저희로서는 참 난감한 상황인데 김부선 씨의 주장이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에피소드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짜 두 사람 말고는 사실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김부선 씨 입장에서 만약에 김부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좀 억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억 원이나 큰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재명 씨 입장에서 정말로 이것도 빨리 이게 맺지 않고는 그냥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2007년 대선 때 에피소드를 거론합니다. 근데 사실 저 에피소드도 저것을 가지고 진짜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알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문성근 씨를 만나서 같이 산행을 했지만 뭐 당시 이제 김부선 씨는 문성근 씨한테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또 본인이 또 아닌 걸 자기 기억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또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기억 자체가 물론 이제 워낙 오래전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확히 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2007년 대선 때면 이재명 지사가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의 수석 부실장을 맡아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2008년도에는 이제 분당 갑에 아마 출마를 했던 이제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정말 김부선 씨가 에피소드를 공개한다면 이재명 지사로부터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어떤 정치적 얘기 같은 걸 많이 한다 그러면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그런 건 다 정황 증거겠죠. 아마도 이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면 사진 같은 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아마 재판부도 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김부선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부선 씨가 SNS에 이런 입장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거 저희 돌직구쇼 저 유튜브 링크했군요. 게시했군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이재명 씨 결정적 실언을 두 번 했네요. 똑똑한 분이라 아차 하실 겁니다. 라는 좀 알쏭달쏭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상담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적이 있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입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닌 게 분명합니다. 아닌 걸 증거를 대라니까 답답하지요. 참 이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귀지 않았는데 몇 번 양육비 문제로 얘기하는 것뿐인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실까 싶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본인은 대선 앞두고 발길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정말 우리가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걸 법적인 쟁론의 시점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뭐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의 어떤 코멘트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핫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핫삼입니다. 함께 보시죠. 결국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남편인 대사가 사과를 했습니다. 대리사과. 영문 국문으로 함께 발표한 입장. 부인 관련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피터 레스쿠이의 벨기에 대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 그녀는 뇌졸중으로 입원해서 치료 중이다.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마무리되길 이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사과라는 주제로 여러 번 나오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윤호중 앞서서 원내대표의 뭐 뜬금 사과, 이 뭐 벨기에 대사의 대리 사과, 뭐 김부선 씨가 문성근에게 하는 사과, 뭐 여러 가지 사과가 있는데 자, 이 대사의 사과, 부인을 대신한 사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문제 사과는 그 일을 만든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사 부인이 지금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니까 당장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벨기에 대사가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사과를 할 것 같으면 어쨌든 한국어를 쓰는 차원에 있어서도 조금 국민에 대해서 극존칭이라든지 예의를 갖추는 그런 표현들이 필요했는데 뭐 영문으로 하고 한국어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가 없다 대사가 사과를 하긴 했으나
진정성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할 때는 명확하게 정말 사과하고 있다는 걸 그 상대방에게 느낄 수 있도록 사과를 해야만 그 다음에 2차, 3차 논란이 안 나옵니다. 지금 만약 그런 반발이 나온다 그러면 사과를 한 것보다 못함. 지금 현재 윤호중 의원의 경우에도 그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오히려 아예 언급을 안 한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사과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김병민 위원이 말했습니다만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예의를 갖출 것이며 어떤 시점에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좀 잘 고민해서 하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저런 사과라면 반말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벨기에 대상을 해도 통역관도 있을 거고 한국어를 모를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존칭으로는 사과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뭐 이게 번역이고 또 이제 공식 문서기 때문에 번역도 딱딱하고 반말인데 근데 또 이틀 전 페북에는요 존댓말 우리말 존댓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었다 늙은들의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든지 벨기에 대사관에서 과거에 냈던 이런 성명서라든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딱딱한 어투의 말투 말고도 경어치를 통해서 충분하게 활용했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국민 앞에 비춰지는 사과문이 맞는 것인가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CCTV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게 되면 이것은 뭐 폭행의 여부는 분명히 말할 나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사관의 부인이 했던 행동에 대한 갑질, 뭐 정말 국민들이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죠. 국민 앞에 정말로 고개 숙여서 죄송하다, 송구하다, 사과하는 부분들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대리 입장문 하나 떡하니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사과에 대한 어투나 말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담긴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이 자칫 잘못 대사 한 명 그리고 대사 가족에 대한 행동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까지 틀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전례들이 비춰보게 된다면 벨기에 대사관 측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외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직원들의 각종 문제 때문에 심각한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국격을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관 그리고 외교부 직원들도 이 같은 일들을 인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폭행 시스템 말고 또 다른 장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사 부인이 흰색 바지를 입어보는 장면인데, 자, 지금 검은색 신발을 신은 채로, 자, 보시죠. 신발을 신은 채로 흰색 바지에 자, 다리를 넣고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입어보고, 거울에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리고 다시 벗을 때도 신발을 신은 채. 좀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피팅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신발 벗고 양말을 신은 채로 신바지를 입어보는 게 상식이겠죠. 매너겠죠. 매너가 사람을 만듭니다. 핫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김어준 씨의 출연료 200만 원 근거 공개됐습니다. TBS와 김어준 씨는 정말로 한 회 출연료가 200만 원이 맞냐라는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와 비판에도 끝끝내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이 근거 자료를 입수해서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작비 청구서와 제작비 TBS의 제작진이 작성한 제작비 청구서가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서 입수가 됐고요. 라디오 출연료 회당 150만 원 그리고 TV 출연료 회당 50만 원 즉 합해서 200만 원 제작진이 작성한 제작비 청구서가 야당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 200만 원이 맞았습니다. 주 5일 방송에 주당 1000만 원, 월 4000만 원을 김어준 씨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야당의 문제제기가 결국은 사실이 아니냐라는 얘기로 좁혀지고 있고요. TBS에 출연한 다른 방송인들의 뭐 수배의 출연료입니다. 자, TBS 제작비 청구서 가 등급 진행자는 회당 20에서 46만 원씩 출연료가 지급되는데 김어준 씨의 등급은
결결로 분류가 됐습니다. 별도 결제죠. 라디오 출연료 회당 150만원, TV 출연료도 회당 50만원 별도로 제작비가 청구돼서 도합 200만원, 라디오와 교통방송 TV를 통해서 뉴스공장 동시방송되고 야당의 문제제기가 사실인 것으로 현재는 드러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가등급 나머지 다 있는데 별결 별도 결제 해서 자 이렇게 제작비를 요청한 사실 청구서가 확인이 됐습니다. 기획의도 김호중의 뉴스공장을 TV로도 함께 즐긴다 라며 자 라디오 150 이렇게 TV 50 아까 150짜리 지금 50 도합 200짜리에서 총액이 아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TBS가 공개를 안 하니까 야당이 입술했군요? 네, 국민 앞에 분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 그렇게 공개하는 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돌직구실 출연할 때도 돌직구실 유튜브로 같이 방송 송출하기도 하는데 유튜브 수익료에서 우리 김진 기자에게 따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TBS의 김어준 씨 라디오에 제가 과거에 정강정책 그 위원장을 만들면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한번 출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당연히 출연을 하니까 라디오 출연료가 얼마가 나올까? 김어준 씨 출연료가 많다 그러고 교통방송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출연료가 많이 나오진 않을까? 한번 되게 궁금하고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작가님한테 왜 입금이 되지 않죠? 라고 하니까 아, 김병민 비대위원이 입금하는 사람 문의를 했었다. 직접 왜 뉴스 돈이 들어오지 않죠? 작가에게 왜 돈이 들어오지 않죠? 라고 물어보니 예. 아 저희가 체크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뒤늦은 돈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라디오 방송 출연하는 것보다 돈이 굉장히 적게 들어옵니다. 얼마 들어왔습니까? 실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채 1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춰봤을 때 아 김어준이 뉴스 공장에 대해서 출연료가 이 정도로 다들 지급이 되나 싶은데요.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김어준 씨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출연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기는 거겠죠. 김진의 돌직구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김어준 씨 혼자 저렇게 엄청난 금액을 다른 사람이랑 전혀 다른 상태로 받아가게 되는 것이 규정이 맞지도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돈 얘기를 잠깐 드리는 이유는요. 예. 김어준 씨가 라디오로 150을 받아가고 TV로 동시 송출하니까 50만 원을 이거 규정에도 없는 상태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럼 그 방송에 같이 나가서 라디오 출연하는 출연진들한테도 라디오에서 나가는 돈 주고 TV로 출연하는 돈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TBS의 김어준 씨 라디오 방송에 나가는 그 많은 출연진들 중에 라디오 금액 따로 나가고 TV 금액 따로 나가는 사람은 아마 본 적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들어온 돈도 마찬가지였고요. 무튼 이런 얘기는 여담으로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예. TBS는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는 돈들에 대해서도 아무리 유명인사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하게 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장관급 인사가 오더라도 아무리 유명해도 정해준 기준 금액에 맞춰서 강사비 등 지급이 되게 되는 것처럼 TBS 교통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정해진 규정 금액 이상을 훨씬 더 많이 받아간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김어준 씨 방송이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제작되고 방송됐다기보다는 특정 정당이 유리하고 편파적으로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게는 잘 먹고 잘 사세요 등에 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하는 반면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공영방송에서는 듣기 어려운 얘기들이 수차례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많은 금액의 시민혈세를 받아갖게 되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아니 야당 지도 보시니까 그 확실한 네. 거죠. 지금 뭐 TBS 직원들 제작진들이 작성한 제작비 결제 그 내역서잖아요. 출연 내역서잖아요. 네. 이거 정확하게 이제 TBS 그 제작비 내역서 입수하신 거 맞죠? 황보승이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리다면 준 쪽에서 잘못된 자료를 줬을 것이고 준 쪽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줬으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자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등급이 딴 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김원준 씨는 지금 별결로 해서 출연료 뭐 금액이 뭐 압도적으로 아깝고 많습니다. 회당 200인데 사실은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이 그때 굉장히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소위 상한가를 했는데 1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이 지급됐었다. 그날 김어준 씨는 200만 원을 가져간 거네요. 김병민 뭐 10만 원 못 받았을 때. 아니 그 150만 원 라디오 받아가면
TV에서 50만 원 받아가셨다면서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많은 출연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한 게 김어준 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은 라디오에서 150 갖고 가고 TV에서 50 갖고 가면 같이 가족처럼 얘기하는 출연진들. 옛날에 황정민 씨가 유명한 그 상 받으면서 대사를 읊은 적 있지 않습니까? 수상 소감 얘기했을 때 저는 제작진들이 다 차려놓은 데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멘트. 이런 거 김어준 씨가 좀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다면, 아니, 나는 라디오에서 150 받고 TV에서 50 받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거 좀 공평하게 같이 공개하고 논의 더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당의 지도부는 이제 자신감을 보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 야당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중복 지급 문제 소지는 없습니까? 라디오에서 받고 TV에서 받고. 뭐 그거야 그 둘이 당사자가 합의할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일주일에 다섯 번이면은 주급이 천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이 52주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2주 정도 휴가 간다라고 치면은 연봉이면 5억이 되겠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TBS가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1년 예산이 불과 505억 원에 불과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어준 씨한테 제작비로 5억 원의 그 보수를 지급했다라고 하면 거의 1%에 해당하는 돈을 김어준 씨 개인한테 지급한단 말이죠. 그 정도 예산을 그 사용할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적어도 왜 이러한 근거로 이 사람에게 다른 경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주는지 명확한 계약서 아니면 인센티브 계약서 뭐 청취율 같은 거에 연동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뭐 김어준 씨 그게 그 뭐야 시청률이 청취율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받아도 될 수 있겠다. 일단 그런 것이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저렇게 운영을 한다. 더군다나 그 505억의 예산 중에 388억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세금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돈이 많고 적고는 그 다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거를 왜 150, 50 이렇게 쪼개느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에 200만 원 하면 좀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격지심에 나눈 건가 하는 의심마저도 들 수 있는 행동을 저 TBS에서 한 것이 아닌가. BTS가 나오면 한 해 한 200만 원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김어준 씨 본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이게 그죠. 출연료 때문인가요? 출연료 문제면 뉴스공장이 한 해 거두는 협찬 광고 수익이 TBS 전체 TV와 라디오 제작비와 맞먹고 한 해 30억대였던 협찬 광고 수익을 100억대로 만들었으며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TBS 청취율을 그동안 15배 끌어올렸다는 지점에서 이야기는 끝이 나야죠. 자, 돈을 많이 버니까 문제없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김어준 씨를 두둔하고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인데요. 김어준의 창의적 상상력은 대단하다. 분석력과 예측도 예리하고 진실에 대한 탐사 보도도 압권이다.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정청래 의원이 두둔을 합니다. 김어준 천재성. 와, 뭐 다 나오네. 창의적 천재성. 마이너 방송에 불과한 TBS 뉴스공장에 청취자들이 열광한 건 아닌가.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인가?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라고 옹호를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천재고 창의적 상상력이 대단하고 탐사보도가 압권이다.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정천의 의원의 주장과 내가 많이 벌어다 주면 얘기가 끝난다라는 김어준 씨의 주장 들어봤는데 많은 국민들은 기억하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배우가 있다라고 음모론을 제기했고 이런 음모론들 우리 명박히 기억하잖아요. 네. 참으로 창의적 상상력이고 천재성입니까?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앞으로 잘 되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셔서 기한 문화부 장관이나 이런 좀 뭐 발명협회장이나 이런 분으로 김어준 씨를 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편파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사람이나 주관적일 수도 있고 자기의 철학과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주관과 철학을 같이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예 입당을 해서 정치인으로 하시면 되죠. 아니면 그런 일에 전적으로 매진할 수 있는 그릇에 가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물론 유럽에서는 그게 정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책임 정당이라 해서 사실은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어떤 시장이 무슨 당이고 그 시장이 있는 당의 행사를 그 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데. 그러나 그거하고 저런 어떤 그런 시장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은 뭐 정치인이니까 어떤 당의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기구인 공공방송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도를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근처에서 공과 사의 구분, 그 다음에 공공적 질서를 확립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지,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TBS에 연락해서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 사실관계 파악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날 TBS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출연료 근거 규정과 결제 서류, 최종 결정자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 언론 노조는 뭐 납득 어려운 사태다, TBS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기소가 될까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검찰은 반드시 수사팀을 기소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앞두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나에 대한 표적 수사다 라며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사심의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총장 추천 전 시간 끌기? 수사팀이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 삼아 수사한 것 아닌지 염려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전문 수사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기 직전에 수사 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외부기관의 의견, 자문기구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하라는 거죠. 신청 후 결론까지 통상 3주쯤 걸린다라고 합니다. 차기 총장 추천 있기 전까지 시간 끌기다라고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 이런 자문위 개최하는 건 좋은데 이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 나옵니다. 한동훈 검사장 때 이성윤 지검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사심의위, 한동훈 사건 관련해서 수사 중단하라, 기소하지 말라라고 권고했는데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의 권고 전혀 수용하지 않았죠. 수사 강행 후 9개월째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룬 채 계속 수사 상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사팀이 기소하면 안 된다라는 결재를 해달라는 요구에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차례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이성윤 지검장 스스로도 수사심의 권고 결정 지난해 모두 무시했다. 이번에 자신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수사심의를 요청한 건 내로남불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남이 요청했을 때는 무시하더니 자기 일에는 급하니까 수사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로남불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사건 때는 수사심의의 권고사항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수사심의 자체가 강제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심의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번에 본인 사건 관련해서 수사심의를 소집한 게 물론 그 심의 결과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과연 시간 끌기 아니냐, 이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주 목요일 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지금 예정돼 있죠. 근데 거기에 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인데 만약에 그 전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추천위원회에서도 추천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추천위가 열리기 전까지 기소를 못하도록 수사심의를 끊는 거라면 굉장히 그건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안 될 그런 이제 행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요청하면 그 수사심의 소집을 할지 말지 다시 심의를 열어야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수원 고검장이 반대로 근데 사건팀의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고검장이 검사장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심의를 열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고검장이 수사심의를 바로 열어달라 다시 지금 이렇게 요청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도 궁금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수사팀이 받아들일지 말지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또 다시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물리는 것은 차기 검찰총장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정부는 차기 총장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야당은 이걸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렇게나 오래 없어도 되는 자리였습니까?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를 청구받은 이후 한 달째 추천이 소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검찰총장의 임명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그렇게 비워두어도 상관없는 한가한 자리였단 말입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혹시 정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청와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염두해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 오면 아무리 그분이 공정한 검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정권의 이로운 수사를 한다는 어떤 또 정권을 비호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그러한 의혹에 쌓일 수 있는 또 혹은 기소가 되거나 어떤 그 중간에 낙마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후보군에 들어가 있지 않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문에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김진욱 공수처장입니다. 본인의 공수처장 관용차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뒷골목에서 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공수처장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의 곽상도 의원이 공수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보시죠. 김진욱 공수처장이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관용차로 모셔서 황제조사 시켜주면서 고소인인 야당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면담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전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자, 이 같은 모습 옆에 조수진 의원도 있고요. 박상도 의원 함께 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한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피의자는 관용차까지 내주면서 면담을 했는데 고소인은 적절하지 않다고 면담을 거절했다. 이 부분을 야당의 곽 의원이 항의 방문을 한 거예요.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김진욱 처장은 그 제가 봤을 때 궤변인데 이게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선회를 한다고 해도. 하지만 저렇게 하지 말라고 검찰을 대신해 해가지고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야당 의원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더라고 하더라도 같이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해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담을 거절을 하려고 하고 또 항의 방문까지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지 검찰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장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아있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빛날 수도 있고 그 조직이 빛날 수도 있고 빛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참 아주 그 오랜 진통을 통해서 그 야심적으로 그 출범한 공수처가 그 공수처장의 저런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빛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많이 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정확하게 처신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정부의 사람이었던 인사가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조기수. 그는 신념과 철학을 가진 공직자로서 일관된 삶을 살아왔기에 자꾸 건드려서 키우지 말라고 윤석열 전 총장 얘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수없이 경고했던 이유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명분마저 빼앗겼다. 여기에 대한 성찰 없는 민주당의 쇄신은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다. 자, 원조 친노 조기수 교수의 일침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 문제 오늘 따져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800명 선까지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많이 각국에서 선호를 받고 있는 화이자 백신 우리나라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급기야 가짜 화이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가짜 화이자 주의보. 멕시코 폴란드에서 자사의 백신 위조 사례가 첫 확인됐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경찰. 지난 1월 한 남성 아파트에서 화이자 라벨 붙인 다수의 약병이 압수됐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아니라 주름을 펴주는 약이었습니다. 나쁜 약은 아닌데 주름 펴는 약을 왜 맞아요? 코로나19 아무 상관없는 가짜 화이자가 등장했다. 범죄죠. 멕시코 경찰. 지난 2월 가짜 백신을 투여한 병원 관계자 6명까지 검거가 됐고요. 최소 80여 명의 1회 접종 가격을 112만 원. 와, 고액을 받고 주름 개선제 같은 걸 화이자라고 속여서 투여한 사례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사실은 남나라 얘기지만 상당히 좀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앞서서 정의용 장관은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또 미국과의 백신 스와핑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백신 들어올 수 있다. 우정에 호소하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미국의 우선순위가 나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If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do a vaccine swapping and how seriously US government can consider it. So I'm not going to get into any private diplomatic communic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r any other country for that matter. What I would say broadly is that, and you've heard me say this before, but first and foremost, we are focused at this stage on the vaccination effort here at home, re-engaging with the WHO on day one of this administration, what we've talked about in terms of our arrangements with Canada and Mexico, and what we've talked about in our arrangements with the Quad. 김영주 의원님. 네. 미국의 우선순위,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인접 국가와 쿼드에 들어온 국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다음 순위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하고 직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안전해야지 미국도 안전한다는 논리가 자연스러운 어떤 그 자국 중심주의 논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중국을 대비해서 나온 쿼드, 즉 사자방위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결국에는 일본 그리고 호주 그리고 그 인도. 누굽니까? 인도 이렇게 세 나라 중심으로 맞추겠다. 특히 이제 일본과 인도가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쿼드 플러스가 어떤 나라냐 하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보면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도 쿼드에 결합해 달라고 하는 간접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국도 관련을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미국도 관련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외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 의미에서 정의용 장관의 얘기는 상당히 저는 그 우리가 그 뭐랄까 확률적으로 낮은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정을 다루었기 때문에 미국이 우정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우정을 갖고 있고, 또 정말 기여한다 그러면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WHO와 협력한다는 뜻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지원을 훨씬 더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한 얘기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높이기 어렵다. 다만 대통령께서 올해 미국에 가셔서 쿼드 논의와 덧붙여서 백신에 대한 수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가능성은 일말의 여지는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 사망 보상금 예산은 대통령의 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정부가 마련해둔 백신 사망 보상금 예산을 한 명 주면 끝이라는 겁니다. 백신 접종 사망 경우 4억 3,700만 원 일시 보상금 지급하겠다라고 공언했지만 이 예산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지급하면 예산 끝난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자 이건 백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말 자체에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봐야 됩니까? 백신 전체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고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혈전 부작용 논란 등으로 인해서 다시 국민의 불안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미국이랑 백신 수합 문제가 잘 처리돼서 풀린다 하더라도 미국은 자국 내에서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등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인접국으로 풀 수 있는 백신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곳저곳에서 러시아 백신 검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설득해야 되고 백신을 접촉하고 나서 일말의 부작용이 나오게 됐을 경우 모든 것들에 대한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세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작용 등을 읍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인가 미흡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백신 접종 문제에서 공급에 대한 백신 보릿고개뿐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에 대한 이 부작용 문제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께 약속드리겠다는 그러한 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지도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